그리고 이것도 장세야 이거.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건 그거예요. 십장생. 어? 십장생. 거북이 뭐 학. 맞네 맞네. 산. 사슴. 구름. 바다 이런 거 다 십장생이에요. 아, 길을 만드는 거야? 어, 피와 이거 있어. 아, 나 이거 괜찮다. 제 뒤에서. 어, 느낌을 해 볼게. 동현아. 그럼 둘이 아, 오케이, 오케이. 또 같이 가서 줄 잡았지? 줄어 있어요? 줄 잡았어요. 근데 뭔가 있는데 뭔가가 왼쪽에 있어요. 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 같아. 어, 이거 왼쪽에 뭐 있어. 형체가. 어, 닭사도다. 어, 하지 마죠. 어, 막 지금 이상해 기분. 누가 그, 그러면 니는 누가 누구한테 잡으면 그냥 형한테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 그러니까 니는 니는 왼쪽 거 살 펼쳐 있잖아. 형 같이 가야죠. 아니 근데 너 왼쪽으로 살 펼 아니 살, 같이 하는 게 이거. 어. 형 나를 손, 손, 손을 잡으세요. 어? 손을 잡아야 돼. 손 잡아 니도. 형, 야 우리 가볼래? 내가 갔다 올게. 여기 갖고 있어. 형 형 줄 잡고 가. 어, 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이거 줄 잡고 나 사살. 어? 아 뭐 있네. 조금 시간 지나게 조금 좀 살짝 보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사람 있네. 어? 사람 아니 살은 사람 아니다. 마네킹이야? 그 옷을 옷 살려라 봐 옷을. 옷 주머니에 손 넣어봐라. 그 옷가게인가 봐 여기. 아 여기 옷가게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까 저 여기 매장일 수 있다니까. 네, 매장. 매장인가. 형 그게 아니고 나 어. 줄을 좀, 잘 좀. 여기 안전한 거 같은데? 어 야 나와라. 네? 여기 와서.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봐봐. 어. 나와도 돼요? 어, 어 주머니를 좀 뒤져봐야 여기가 돼.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옷 의류 매장. 보이네. 어. 잠시만 형님 잠시. 이제 눈이 좀 적응했다. 좀 적응 났다. 와 그렇구나. 근데 야. 실을 좀 다 가져 나와. 실 갖고 있어요. 제가 어, 갖고 있어요. 다 가져 나와. 어. 여기 뭐 있다. 형 이거 뭐... 정인이 형 이거 형이죠? 어 나 난데 여기 뭐 나 나 뭐 있고 나 찾았거든. 어, 형 여기 주머니에서 뭐 이상한 문양 같은 거 찾았어요. 어? 문양. 어. 그러면 일단 무서워 이게 들어온 거니까 찾을 때가 찾을 거지. 어, 다시 밝은 데로 들어가자. 사람 없는 거 같으니까 찾자. 어, 이거 다 마네킹 맞죠? 어 마네킹. 뭐야 이거 이거? 오 움직일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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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요? 마네킹 아니라고? 아니 맞는 거 같아. 뭐 움직이는 거 같아. 아, 움직임 있는 거 같아. 아 네 저건 게 아니네. 진짜 제발. 아니야 마네킹인데? 또 보세요. 마네킹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쌤. 아 쌤.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생이. 저 선생님 어떻게 저기 저 혼자. 와 근데 신기하다 이게 바닥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 여기 뭐 있었는데 그지? 네. 자, 찾을 거는 뭐 나온 거 있어요? 마이크 아까 형이 뭐 찾았다 그랬죠? 어 나 두 개 정도 나왔어요. 아 뭐가 있어요? 손에 뭐가 있어요? 어 지금 문양 같은 거. 아 뭔지 모르는 거구나. 안 보여.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 어 하나 찾았다. 어 찾았다. 여기 또 있다. 어 어디가? 찾아, 맞네. 있네 다 있어. 찾았어? 와 찾았어. 아, 오케이. 어 뒷주머니 뒷주머니도 다 제일 어려운 데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어 왜 있어? 찾았다. 어 형 나 찾았다. 여기 또 하나 있다. 마네킹마다 하나씩 다 있다 보면 된다. 다 있어. 어 여긴 없는데. 와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오 아 형 아 너무 무서워. 끝이에요? 응 여덟 개가 어 맞잖아. 이거 맞다. 맞나? 이거다. 이건 맞다. 거기다. 13개 정도 되는 거. 한 개가 아홉 개인가 보다. 한 글자가 되려고. 근데 한 개가 없는 건가? 또 나가야 돼? 뭐 됐다. 됐네. 거기 봐. 또 몇 개. 옆방 가야 돼. 안 끝났나 봐. 형이 옆방 가시. 와. 진짜 너무 싫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 야 우리 진짜 말 표야. 네 말이 맞는 게 뭔 다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죠.
조심해요. 계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계단 없었어. 쭉 계단인데. 여기 뭐 암호가 있다. 상해 문자 있다. 상해 문자. 오른쪽 우리가 봤던 그때 잠깐만, 우리 챙겼나 퍼즐? 어, 첫 번째 그 상해 문자 여기 있다. 여기 아까 그 모양이 하나가 퍼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눌러야 되나? 어, 그러니까 내가 봐서 그 같아. 근데 아까 아, 저 찾았어. 어, 가운데를 우리 그냥 예상을 해서 이거였는데. 어, 그래? 그거. 다 폼이 파져 있어요. 저번처럼 거기 넣어야 돼. 저 앞에 뭔가 저게 있어. 뭐 갔다 와야 될 것 같지? 예, 저 앞에. 왜? 왜? 저 맨 앞에?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계세요? 문이 형. 형! 이쪽에 문이 있어요. 오세요. 들어갈게요. 오케이, 마지막 분이 문 닫아주세요.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와, 이 공간이 얼마나 커요. 생각했는데 별로 안 그래. 얻을 때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가방 그거 아닌가? 우리 천여명 때 어? 이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쇳소리? 오! 아! 아! 어, 놀래라! 놀래라! 너무 놀랬다, 금방! 어, 놀래라! 이거는 기사인데 천세 만세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천마도령이 세운 신흥 종교입니다. 천세 만세교의 가장 수상한 점을 꼽자면 포교한 신도 모두가 성굴로 들어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성굴. 극비로 알려진 성굴 건물 내부는 암호를 알지 못하면 갇히는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암호문과 어둠의 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표한 논문에 있습니다. 여기가 성굴인 것 같아요. 아까 어둠의 별장이라고 어, 했었던. 그치. 어? 천혜명하고 천마도령이 관계가 있네. 대한민국 넘버원 엑소시스트 천혜명 씨와의 단독 인터뷰. 제 신하들 중에 천마도령이라고 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한국 무속을 세계화시켜야 한다고.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로는 거주지를 지키는 상서로운 물건 세 가지가 있다. 소나무, 대나무, 호랑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 일단 소나무, 대나무, 호랑이. 박마가 목사라는 사람이 귀사모의 박목원 씨한테 보낸 메일인데 천마도령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신병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서를 이제 하나하나씩 집중해서 천천히 보자 한번. 아니 그 신문에도 뭐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알던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책상 위에 그리고 너무 단서처럼 있었어. 아니면 뒷면일 수도 있어요.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어? 뭐 어색해. 어,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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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러 프로부터 어, 뭐, 이거. 어색해. 여기도. 그렇지? 마지막 이런 유머 이런 부분 없거든. 그렇죠. 이게 단서라는 거야. 요거 이거 길어 그려보면은 뭐 어. 그림이 나오겠는데 문장이 나오겠는데? 다 풀면 우리 어? 어? 아 이거 이런 문자 있어. 어? 있었어. 그거 그래 맞네. 왕이네. 왕. 어. 그러니까 어. 일단 두 개 하나 더 찾으면 되겠다. 왕이야. 왕. 오. 근데 하나. 너 어쨌든 이게 없잖아 지금 우리가. 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저기에 액자 떼기 전에 벽지에도 문양이 다 있었잖아. 무슨 뭐 음표 같은 것도 있고 막 계단 같은 것도 있고. 우와. 어? 그래서 소나무가 걸려 있었던 그 부분에 뭐 어떤 게 있든지. 그러면 일단 갈게요.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쇠나 이런 거 좀 찾아볼게. 저희 먼저 일단 나갈게요. 어? 잠시만요. 불 꺼져요. 오케이. 형.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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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산자구나. 매산.
바로 갈게요. 어, 갔다 와. 불 끌게요. 꺼. 오, 너무 안 보인다. 여기 바로 계단 있었는데 조심해야 돼. 잠깐만. 왜? 문 닫아줘. 왜? 바닥에 뭐 떠 있네. 어? 어, 뭐야? 어? 어? 보여, 보여? 이거 구름 문자네, 구름 문자. 뭐지? 어, 바닥에 써 있었어. 바닥에 써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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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어,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맞네, 맞네, 맞네. 이거 아닌지. 일단 찾아봐야겠다. 우리 좀 갔다 올게요. 아, 그럼 우리 여기서 더 찾아볼게. 네. 이 옆에도 한번 훑어봐야 돼. 아, 볼게요. 어, 벽, 벽지. 벽. 열려 있어? 네, 열려 있어. 바닥? 열려 있어. 닫아, 여기. 그 소나무만 문자... 빼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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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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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절대다. 와. 와. 와, 야, 네 개, 네 개. 우리 몇 개 찾았지? 네 개 찾았지. 맞네, 네 개. 와, 오케이. 하나, 하나 꼽았어. 산, 그리고 종명이 찾았던 왕. 마지막 꼽습니다. 어. 꼽았어, 다 꼽았어. 꼽았어, 다 꼽았어. 꼽았어요.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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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계단이야. 아 계단 여기 뒤에. 오 왼쪽. 깜짝아. 그 또 있어. 오 뭐가 있어? 뭐가 잠깐 잠깐 형. 순수도 똑같나? 어 똑같 순수도 똑같아. 어 우리 아까 그 쇠 빼왔나? 안 빼왔는데. 쇠 빼야겠네. 아니지. 또 새로 있겠죠 그 쇠가. 어 여기 꽂는 구멍 다르지. 그러네. 마른 모네 여기는. 여기 불이 없어? 어 냉장고 열어볼까? 어, 냉장. 어. 그것도 빚이다, 그것도 빚이다. 와, 그래, 살겠다, 야. 열어놔야겠다. 어, 목말라. 어, 그거 뭐야? 그거 어? 뭐야? 그거 어? 뭐야? 자석이네. 자석 왜 있어? 분명히 단서야, 분명히 단서야. 여기다 단서 그거, 오케이. 자, 잠깐만. 거긴 안 붙고? 여기에. 네. 봐봐, 이렇게 하면 여기 봐. 여기 붙어. 어? 여기 안 붙어. 어. 여기 붙었어. 쇠가 있나? 있어, 있어, 있어. 뭔가 요것도 단서야, 단서야. 어? 이봐, 여기 붙어. 네. 아,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이걸로 그거, 글자를 찾아내는 거 글자를 건가 보다. 찾아내나 봐. 이렇게. 글자 모양을. 있어, 있어, 있어. 들어올까? 아니. 뭐예요? 뭔데? 아이야. 뭔데? 죽은 사람 귀신이었던 것 같아. 아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아. 저기 계단에. 그건 뭐야? 김치? 어? 형. 어? 나왔어? 아니 이거 구슬인데? 어? 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붙이는 건가 그런가 보다. 보다.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건가? 이거를 붙는 데다가 다 붙이면 글자가 나올 것 같아. 글자로 아. 저걸 찾는 거지 뭐. 네. 그냥 굴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세워가지고. 붙는 데 다 붙이면 될 것 같아. 어. 야, 이, 야 신기하네. 붙을 아니고 우리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어? 아 이거 그거다. 뷰 있어 봤어. 어. 뷰 있어 봤어. 어, 맞 나도 봤어. 네. 세개 비읍 있어. 이게 비읍이 세 개가 있었다. 어, 아, 왜 그래. 비읍이 세 개가 있지? 이랬었는데. 이거. 아, 그거다. 아, 오케이. 어. 하나 찾았어, 하나. 오케이. 여기도 여기서 봤다고. 잠깐만. 찾았어. 찾았어.
자, 저희들 들어가요. 문 닫으면 뭐 불이 켜지는 걸까? 네? 문 들어! 한번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가까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길이 있으니까 가보자. 그 길로요? 그 길로요? 문이 있어 문. 계단인가? 아니요. 이게 계단 올라가는 데야?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문 닫으면 불이 켜져요. 그러면? 네. 문 닫으면 불이 켜진다고? 어. 다 들었어? 밀폐된 거 아니야? 네. 어 이렇게 아 저희가 켜지네. 어, 여기 내기퉁이에 글씨가 있어 이렇게. 네. 그 모양이 이거 아마 합치면 한 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네. 이거다. 오케이 맞아. 아 그래도 좀 밝은 데 오니까 좋다. 여기는 이게 다 비밀번호. 이거 비번호 찾아야 되네. 이거 근데 이 숫자가 비밀번호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초에도 글자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 같네. 어? 초? 가져볼까 초? 네. 문자에다가 가운데 소우자 같은 거 있는 거. 어 문자 근데 없지 않아요? 뭐야? 어? 뭐야? 뭐야? 문이 열렸어. 어?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들어가보시면. 어? 들어가보시면. 여기는 뭐 법당 같은 데일까? 와, 네. 저거 뭐야? 어? 이거 뭐 찾았어요. 뭐 찾았어? 이거 한번 보세요. 아유, 놀래라. 아니 형. 뭐 찾았어? 우편물이 있는데. 어. 어. 이거. 왕. 어, 잠깐만. 왕이 없다. 누가 이걸 가져간 거야, 이거를? 우편물 수취인이 장기 두고 장기도 있네, 장기! 한숨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저 장기두라고 합니다. 에? 어? 장기두가 흑마도령이야? 흑마도령인가? 어?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뭐야? 아니 여기 그래 맞아. 내가 장기 둔 사람. 내 맞은편에서 장기 둔 사람 이분이야. 맞아? 내가 어디서 많이 뺐다 그랬어. 맞아? 그래. 장기두가 천마도령이었어. 이분이 장기두 씨가 천마도령이었어. 와. 어? 뭐야? 왜? 오케이. 왜? 뭐야? 찾았어? 통신요금 고지서거든요. 어. 장기두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전화번호 빗자리가 거의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크지. 010-땡땡땡땡에 네. 1403. 1403. 뭐가 나왔다. 2018년 무당 천혜명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혹이 있어 천혜명 씨의 호적상 아드님인 장기두 님께 서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질문이 밑에 쭉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양아버지 천혜명 씨의 사망 당시 부검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양아버지 천혜명 씨의 사망 당시 조마태우 정신병원에 입원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 알리바이를 입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시점이 궁금한데요.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원을 하신 게 맞습니까? 위장 입원이었구나. 그때 낫다고 했었어, 좀 그래도. 이걸 모으는 건가 보다. 장기두. 완치된 것으로 판단돼. 완치됐네요. 장기두 씨께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그곳 환자는 물론 병원 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 폐쇄병동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여러 증언에 따르면 장기두 씨는 병원 내 휴게실에서 연설이나 설교를 몇 시간씩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는 조마태오 원장을 믿지 말라는 내용을 자주 언급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설교들을 환자들에게 왜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두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 함께 입원해 있던 몇몇 환자들이 현재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해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 천만도령한테 공식적으로 협조 질문한 거지. 네, 지금 네, 인터뷰 요청을 한 거죠. 인터뷰 요청을 해서 답변을 하라. 네, 왜냐하면 천혜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본 것 같아요. 정신병원 입원한 것도 그치. 정신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알리바이 만들려고 용의산상에서. 위장 입원이다 이거지. 위장 입원. 방송 밑에 뭐 없어? 방송 밑에? 어? 지키는 호랑이? 오! 와. 자, 그럼 저 이제 글자 두 개만 더 만나면 되는 거죠? 네, 비읍 비읍하고 이거 했으니까. 했으니까? 어? 아저씨. 예? 어? 이 방이다. 이 방 들어가보죠. 아저씨를 불러. 가자 가자 가자. 아저씨. 여기야? 우리가 보여? 우리가 보여요, 어린이. 아저씨. 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아저씨. 어? 어 이거 카메라가 여기. 어 이거 카메라가 여기. 그치 그 경영처럼? 어. 돌아주는 건가? 어? 그럼 이걸 적외선으로 볼 수 있나 보다. 아니 이게 적외선 카메라 이거 이걸 보는 건가? 아 보인다. 아 너무 무섭다. 아저씨. 저 좀 더 가까이. 아저씨. 야 형. 어? 봐봐요. 어? 어 이거 봐봐요. 네네네. 저 보고 있어 이 화면 봐. 아저씨. 어? 아. 아니 근데 우리 저 사람 우리 아까 들어왔다는데. 어? 여기 밑에 뭐야? 밑에는 뭐야? 밑에 뭐가 있는데 단 같은 게. 어? 한 문이다. 어? 한 문이다. 한 문이다, 한 문. 응? 한 문이다, 한 문. 아까 그거 문자. 비우자 같이. 맞네, 맞네. 비네, 비. 비에 비어서 비우자네. 내 목숨을 자주 유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천마도령이십니다. 오, 소리 들려. 그 소리야, 그 소리야. 그 내용, 그 내용. 계단 아니야? 계단 있어요, 계단. 아, 계단이었지, 맞아. 가까이 가서 봐야 돼. 좀 가보자, 조금 괜찮아. 아까 우리 쇼파까지 봤잖아, 그때. 우리를 해칠 사람은 아니야. 한 번만. 저 뛰지 말아요. 네. 우리 무서움을 주지 않기. 오케이. 우리 무서움을 주지 않기. 잠깐만 잠깐만. 봤어? 봤어요, 저 봤어요. 봤어, 난 처음에 봤어요. 아이가 저 안에 있었어.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실체가 있어. 어, 진짜 아이예요? 아이야. 불러봐봐. 저 아이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가만히 있자, 우리 가만히 있자. 어? 응? 아무도 없어. 응? 뭐야? 어디 갔어? 어? 응? 아, 있었잖아. 없어졌어. 어, 저기 문자 있다. 밑에 문자 있다. 바닥에. 아 이런 거 보이는 데마다 문자가 다 있어. 어 문자가 하나씩 있었어. 와. 아니면 열쇠가 있고. 저. 나도. 어, 자 꺼졌어. 나 마지막 하나. 맞아. 열렸어. 밀어. 오케이. 계단이다. 조심. 아까 여기서 봤어 귀신을. 조심. 아저씨. 어 저 어. 아저씨. 문자는 절대 못 온다. 어? 이리 와보세요. 어디? 소리 나는데 와보래. 여기 방 문이 열려있어요. 애기 목소리 여기서 났어. 애기 목소리 여기서 났어. 왔어, 우리. 네, 들어왔어. 어. 괜찮아. 괜찮아. 다른 소리야, 무슨 소리? 왜? 도와. 뭐 온다.
가만있어,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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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마, 뒤지마. 뭐, 온다, 누구 온다. 뭐야, 온다, 뭐, 온다, 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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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걸 봐봐요, 그걸 봐봐요. 아니, 형, 나 손 껴, 손 껴, 손 껴, 손 껴, 손 껴, 손 껴. 그걸 봐봐요, 물러와. 저거 온다, 나. 잠깐만, 잠깐만, 야, 물러나, 물러가지 마, 괜찮아, 있어.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 예를 들어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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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라고 와. 와. 몇 명 있어? 엄청 많아요, 한 10몇 명. 와, 희생자가 좀 희생자가. 아저씨. 아저씨. 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오, 도와줄게. 오, 그래. 도와줄게, 아이야. 천마 도령이 우리를 죽였어요. 저처럼 억울한 영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천마 도령이 우리를 작은 병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부적을 붙였어요. 아이고. 우리를 가둔 그 부적을 없애주세요. 지하실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가세요. 작은 방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어디? 왜 안 들어? 아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바닥 뭐 던졌지? 바닥에 뭐 던졌어. 그리고 언제 천마 도령이 나타날지 몰라요. 문단속 조심하세요. 오늘 문단속 잘하고 천마 도령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두려워할 건 저분들이 아니라 천마 도령이야. 가운데. 천마 도령 따라올 수 있는. 가운데 비춰줘. 장구 다녀야 돼. 가운데 비춰줘. 내가 줄게. 지금 일단 지하실로 갈 때 지하실로. 여기가 지하실. 지하실로 가야 되고. 여기가 지하실 아닌데. 여기 들어가. 인불인 도불도 비불비. 백불백 2741이야. 어? 비볼피 봐봐요. 이게 이 시옷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맞네. 그리고 요거는 도자 빼면은 7. 맞아. 요거는 아니 비자 빼면 4. 이거는 흰 백자 빼면 1. 금지야. 그래서 2, 7, 4, 1. 2, 7, 4, 하나. 뭐야? 그냥 들어가는 거야? 뭐야? 아프다. 천 개의 그건가? 우리 장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여기에 부적이 있는 건가? 와. 어? 형, 그리고 저기에 저거 또 있어요. 어? 대나무. 응. 어, 저기 있다. 대나무 저 밑에. 여기 뭐. 어, 문 여기 있다. 문 여기 있어, 274 하나. 274.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어? 274 하나. 어? 왜? 여기 뭐 꽃판을 펼치나 보다, 이거 보니까. 비명 소리가 엄청 들려요. 나 들어. 가볼게요. 어, 가볼게요. 근데 맹지야, 잠깐. 가기 전에 네. 먼저 밖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여기 비밀을 보러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천마 도령이 우리 보고 뭐가 됐든 이상한 면 와서 문을 열면 되니까 우리 비밀을 보러 우리 집만 알고 있는 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열어봐. 열리는 거 봐봐라. 열리나. 열려요. 그렇지. 그럼 빨리 이게 비밀번호 바꿔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여기에 비밀번호 어? 변경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럼 밖에서 막 비밀번호 바꿔서. 어, 열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맞지 않니? 맞아. 비밀번호 해가지고 천마 도령 자기 집이 있는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비밀번호 뭘로 바꿔요? 통과. 그러니까 바꾸신 분 바꾸면 되는 거야. 우리 이번에 대탈출 첫 방송이 3월 1일이었으니까 0301? 뭐 이런 거? 그리고 030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문은 문단속을 못했지만은 천마 도령이 만약에 여기까지 와도 우리 쫓아와도 여기서 이제 문을 못 여는 건 거지. 됐어, 바꿨어요? 됐어. 바꿨어요. 공상공이요? 또 오는 거야, 이거 또 죽어. 그래도 이 그래,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해도 돼. 가자. 어, 나 근데 여기 안에 혼자 잠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데? 무섭잖아. 같이 있어도 무서운데. 아니, 저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우리가 뭐 건들면 저쪽에서 올 수도 있어. 그래. 어떤 신호가 있어가지고. 신호가 있어서. 형씨, 이거 봐봐, 내가 뒤에. 야, 한문 찾아야 된다? 아, 맞아. 한자도 네 개 찾아야 되죠. 종이 병자 들고 있어? 갖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혀를 숨기라. 혀도 가방에 있어, 조심해. 아, 미치겠다. 왜? 저쪽 끝에 병이 있어요. 와. 병에 부적이 붙어 있어, 맨 끝에. 저걸 뛰어야 되는 거네?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제가 보니까 여기가 좀 좁아서 엎드려가지고 포복해서 가야 되네. 최고 제일 작은 제가 갈게요. 우리가 들어왔던 출입구는 저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이요? 이 사람은 원체 맞아요. 투두 실매한 사람이니까 키를 가지고 누르게 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열게 되면 우리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형이 잡고 있어야 돼. 동현이 형이랑 호동이 형이 저쪽 문 앞에서 천마도령이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그거를 제지해 주시거나 막아주시고 신동이 형이 이거를 저희 촬영을 해주시고 저랑 피오가 일로 들어가고 오케이, 내가 앞에서 뭐 보이면 바로 얘기해. 내가 종민이 형 응원을 해주세요. 내가 형 저랑 있어요, 저랑. 어. 저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알았어. 그럼 내가 밑에서 누구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할게. 종민아는 동현이 어떻게 간다 못 막으러. 예. 네. 경재야, 뛰면 얘기해줘. 여기 얘기해줘야 되니까. 일단 앞에까지는 한번 가봐. 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답이. 뭐야? 어? 어? 야, 찍고 있어. 가만히 있어. 보여. 이걸로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누구 오면 온다고 얘기할게. 가도 돼요? 네, 문 잘 잡아주세요. 이거 왜 갑자기. 괜찮아, 문 잘 잡았으니까 괜찮아. 아까랑 똑같아, 아직은. 야, 진짜. 아, 씨. 왔대. 왔다고? 어, 왔어. 빨리 가서 부쩍 뛰어. 왔다. 조용. 우와. 부쩍 뛰어. 아, 잠깐만. 아, 돌아버리겠네. 됐어. 거기 갔어요? 몰라. 뭐 안 돼 그러다 막 지금. 저 밖에 있어. 지금 그 도령 있어. 잠깐만. 천마 도령. 병자 잘했어. 야, 그쪽 어떻게 된 거야? 그쪽은. 됐어. 그쪽은 어떻게 된 상황이야? 뛰었는데. 아, 머리카락이야. 우와. 손이 나왔어? 손이 나왔어. 무슨? 아, 근데 됐어요. 아까 비명이 들은 거 같은데 나. 근데 비명을 질렀어. 비명을. 안 돼! 하고 막 누구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잡혀가는 어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들고 가볼까?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맞나? 쓰러졌다. 어? 쓰러졌어? 아니, 쓰러진 게 아니고. 어? 쓰러졌어. 뭐, 토끼가 죽었어. 몸을 좀 뒤져볼까, 여기? 한 문. 우리... 아니, 선글라스 벗겨봐, 선글라스. 어? 선글라스? 여기 근데 글자라기보다. 이게 영혼이 나와서 죽였나 보다, 그죠? 이분이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럼 한번 네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 어딘가에. 숨어있나? 이 어딘가에 저 글자들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안에? 저거 다 열어봐야 돼. 아니, 근데 그 힌트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어떤 걸 열어라라든지. 손, 팔 이런 데 없지? 한나 사람이 한나 팔 같은 데 좀 봤어. 그래, 조금 더 수색해봐라. 뭔가 여기 반드시 뭔가 단서가 있다, 단서가. 깜짝이야. 이와, 이거를 잊어버릴까 봐 몸에. 새겨놨네. 새겨놨어. 야, 이거 천마 도령 뭐 이런 거 같은데? 천마. 그래도 거기에 상형 문제 있을까 아마. 이거 몸은 항상 수색해야 돼. 와, 이 사람 천명을 죽여야 되는데. 막내 하나님 꽂아, 네가. 너가 마지막에. 어.
요거. 마지막. 같이. 어, 진짜. 아, 너무 수고했다, 진짜 너무 수고했다. 야, 이 끝난 거 왜지? 스티어야, 살았어, 살았어. 끝인가? 없겠지, 아무것도?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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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